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아주대와 용인대는 8강에서 만납니다. 약속의 땅 통영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약속을 잡고 두 팀이 재격돌을 펼칩니다. 아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펼치는 준결승을 향한 한판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아주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하석주 감독의 아주대학교입니다. 배수준 골키퍼, 최이수, 문영준, 윤은상, 서정우, 홍기욱, 강우승, 박준혁, 김지훈, 이재현, 그리고 김남준 선수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조상혁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언제쯤 에이스 라인업들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울지 지켜보겠고요. 용인대학교입니다. 홍진혁 골키퍼, 연흥빈, 정연원, 이동은, 오창훈, 김민규, 여권민, 배준영, 강현종, 장부성, 서진석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 경기 굉장히 뜨거운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선제골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 양팀의 캡틴과 함께 네, 주심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 진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아주대학교, 오른쪽에 용인대학교가 자리하는 전반전입니다. 왼쪽으로 최이수 흔듭니다. 최이수의 오른발 직접 붙입니다.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순간적인 박스 안쪽 침투, 이재현이 가져가 봤습니다. 자, 최이수가 왼쪽에 있습니다만 원래 오른쪽 풀백 보는 선수입니다. 오른발 능력이 있고요. 특히나 이틀에 한 경기씩 치르는 이 대학 연맹전 토너먼트 경기들에서는 두통 스쿼드가 정말 큰 보탬이 되죠. 자, 용인대학교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자, 일단 돌아 나왔고요. 오창훈 소견했고요. 오창훈 재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옆구멍입니다. 오늘 경기들을 가장 좋았던 찬스, 강현종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확실히 흔들어주는 영향력이 오창훈 선수가 있고요. 강현종은 공간이 열렸을 때 완벽한 슛 셀렉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다시 용인대학교 분위기를 타보는데요.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 시작할 때보다 용인대학교의 라인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대학교도 만만치가 않아요. 더블팀 들어갑니다만 이겨내봅니다. 문영준 툭 쳐놓고 공간으로 날립니다. 문영준 한 번 더 치고 오른발 낮게 그리고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버티고 이재현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강우승이에요. 선제골 강우승, 아주대학교 먼저 앞서 나가는 아주대학교입니다. 자, 아주대학교가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허용한 직후에 이어졌던 공격에서 득점까지 뽑아냅니다. 이번 대회 내내 잠잠했던 이 강우승 선수가 대회 두 번째 출전, 그리고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에서 득점을 뽑아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학교는 여러 선수들이 공격적인 재능을 뽐내줄 수가 있는 팀이고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역시 문영준의 오른쪽 측면 공격과담, 그 이후에 이어졌던 오늘의 공격수들의 멋진 활약, 이재현이 등졌고 뒤쪽으로 내준 상태에서 강우승의 과감한 결단이 너무나 달콤한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자, 선제골이 터졌다는 것은 아주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고요. 센터서클 부근 아주대학교 강한 압박 뺏기지 않습니다. 아주대학교도 한 골의 리드이고, 물론 지키는 데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만, 네, 한 골차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균열이 발생하면서 의외의 실점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고, 또 이렇게 경기를 풀고 나가다가 뭐 한 방 얻어맞아서 동점이 되면서 승부차기로 간다면, 자, 보겠습니다. 오창훈인데요! 옆 그물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렸고 오창훈의 오른발이 번뜩였습니다. 자, 왼쪽 측면이 열렸고 프리킥 찬스까지 나옵니다. 가운데 네, 헤더로 지켜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왼발 슈팅! 오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오창훈이네요. 자, 이렇게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용인대학교가 역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 잡으면 기회가 납니다. 김민규 측면에 동료 있어요. 이제 내줍니다. 오창훈 직접 드리블 돌파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서 왼발 정면 배서준. 자, 김민규의 왼발 슈팅을 배서준이 막아냈습니다. 하늘을 보며 아쉬워하는 김민규. 자, 여기서 오창훈이 동료를 기가 막히게 찾았고요. 김민규는 받고 돌아서서 왼발까지. 와, 스트라이커의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강우승의 선제골로 아주대학교가 용인대학교 상대로 1대0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휘슬 울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45분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용인대학교, 오른쪽에 아주대학교입니다. 거의 뭐 풀백처럼, 공격적인 풀백처럼 기용을 받고 있네요. 왼발 크로스 헤더!
머리에 제대로 원쳤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강현종. 단국대학교 또한 비슷한 색깔을 또 보여주는 팀이란 말이죠. 지금 단국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만약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준결승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면 또 감독 간의 지략 싸움도 대단하겠습니다. 저! 오! 들어갔어요! 원더골입니다! 서진석! 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서진석의 왼발이 불을 뿜습니다. 네, 용의 날카로운 발톱. 전방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들이 잠잠했던 사이 용의 심장, 중원의 사령관이었던 서진석이 왼발로 송곳 같은 한방을 보여줍니다. 자, 내내 무실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주대학교의 탄탄한 수비진, 그리고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었던 배서준 골키퍼,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석의 초장거리 왼발 슈팅, 원더골이 나오면서 용인대가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1대1. 뒤쪽에서 왼발로 깔아줍니다. 정확합니다. 원터치 연결 김민규. 정재서 올라오면서 받쳐줬어요. 낮게 깔아주고 돌아섭니다. 박스 근처 툭툭 치면서 오창훈, 돌아뛰는 여건민 활용해서 왼발 높게 뜹니다. 오창훈의 자신감 있는 왼발 슈팅.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회. 오른쪽으로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낮게 붙입니다. 가운데 열렸고 왼발 정면입니다. 성기환의 빠른 타이밍 슈팅, 홍진혁에게 막히고 맙니다. 네. 예선 경기에서는 도움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도움 기록이 남는 만큼 선수들 더 자 어시스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환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성기환 컨디션 좋은 성기환, 원터치 주고 들어갑니다. 성기환, 자 가운데로 연결됐어요. 왼발 날아갑니다. 연달아 좋은 기회 놓치는 아주대학교, 이번엔 홍기욱이 아쉬움을 삼킵니다. 측면을 뚫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성기환 넘어졌어요. 반칙 아닙니다. 가운데로 흐른 공, 쌍둥이 태클, 공소유권 용인대 쪽입니다. 오창훈, 아하! 자, 끊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갑니다. 원거리! 오른발 슈팅! 정재서 조금 전 패스에 아쉬움을 담은 강력한 슈팅, 하늘로 솟구칩니다. 체력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넉넉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김서진 밀어줬습니다. 리턴 패스, 자 밀고 올라갑니다. 김서진 왼발 각도 접고 김서진 오른발 들어갑니다. 2대1 아주대학교가 앞서나갑니다. 의외의 한방 김서진이 터뜨립니다. 길고 길었던 1대1의 균형을 무너뜨린 쪽은 아주대학교. 김서진이 툭툭 밀고 들어와서 전진하고 결국은 슈팅까지. 자, 움츠러들어 있었던 이 김서진 선수였는데 공격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문 구석을 파고들면서 홍진혁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슈팅을 보여줍니다. 자, 원래는 왼발을 더 잘 쓰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뭐 오른발 슈팅 능력도 상당하네요. 김서진의 득점으로 아주대학교가 2대1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아주대학교가 한 달 만에 돌아온 이곳 그라운드에서 이제는 용인대학교를 꺾고 준결승 무대로 향합니다. 통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의 땅 통영에서의 체류를 이어가는 쪽은 아주대학교입니다.